3P 자기경영연구소 강규향 대표님과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. 네 번째 질문이고요. 저희가 인터뷰할 때마다 이제 작가님들이랑 대표님들한테 부탁드린 질문이기도 한데요. 더 의미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독서 멘토이기 때문에. 네, 제가 주변에도 저도 책 추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, 나 이번에 한 권도 안 읽는데 무슨 책 읽기 힘들어라는 분들도 있고, 이미 뭐, 연 50권, 60권, 100권 읽으신 분들이 있는데, 그 독서 근육에 따라서 좀 추천해 주실 책이 다를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독서 근육이 아예 없어서 근육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책. 그 다음에 독서 근육은 있는데, 이분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책 해서 좀 나눠서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되게 책들을 많이 안 읽습니다. 예, 네. 그래서 뭐 심지어 제 교육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30년 동안 한 권도 안 읽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. 네.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들인데 네.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어떤 변화 해야 되겠다. 아,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.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는 책이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누가 내 체질을 옮겼는가? 네. 그래서 저희가 아주 초보 내지는 이제 막 입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많이 다룬 책 중에 하나가 요요 누가 누가 내내 체질을 체질을 옮겼는가? 옮겼을까? 예, 요 책입니다.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. 변화해야 되겠다. 예, 그렇게 시작하기에 딱 좋은 책이 바로 요 치즈 요 책인 것 같고요. 치즈. 예, 더불어서 또 하나 추천을 드리면 이 청소력이라는 책입니다. 청소력 책은 이렇게 아주 편집이 훌륭하거나 뭐 깊이 있는 책은 아닌데 굉장한 스틱이란 게 이제 착 달라붙는다 그런 뜻인데 그게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읽고서 꽤 많은 분들이 오 주섬주섬 뭐 챙기기 시작하고 정리하기 시작하고 예뭐 가방 정리하기 시작하고 뭐 거실 정리하고 사무실 정리하기 시작한단 말이죠.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스틱이 있는데 사람의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나는데 습관을 이렇게 바꾸는데 아주 좋은 게 바로 정수하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청소. 겁니다. 그래서 시작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두 권이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조금 책좀 읽으셨다 하는 분들은 물론 이제 워낙 많습니다. 뭐 50권, 100권도 추천할 수 있는데 제 평생의 스승이신 피터 드러커 선생님의 35권의 책 중에서 35권의 책 중에서 가장 저는 훌륭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 생각됩니다. 성과량한 도전. 그래서 이 책은 피터 드러커의 초기 저작입니다. 그러니까 196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. 60년대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책이 바로 저는 요 책이라 생각됩니다. 그래서 성과량한 도전, 네, 요거 성관량화 도전.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은 여러분, 제가 또팁 하나 드리면, 이 책에도요, 뒤에 블루북 리스트가 있습니다. 인생을 완성시키는. 저희가 이 책들은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지만, 되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씨앗 독서라고 예, 하나요? 씨앗 독서. 예. 그래서 다 이렇게 있거든요. 보시면 제가 이것만 읽어도 한 달에 한권 이상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, 저희가 좀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좀 책을 단계적으로 읽어나가야 될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또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세 권의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저기 요 블루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요 요 부분입니다. 여기 제요 그러네요. 부분인데 블루북 제가 맞아요. 항상 상담할 적에 제가 상담할 적에 비싸게 받습니다. 근데 상담하고 나서 저는 상담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 15권 내외를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그분을 상담하면서 스캔을 하죠. 그분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떠오른 책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뽑아요. 이렇게 이 책, 이 책,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이렇게 추천해 드리거든요. 예,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메모를 하든지 사진 찍죠. 근데 진짜 제 상담의 마지막 에기스는 책 추천이고 요걸 갖다가 저희는 이제 북테라피 내지는 북코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돈이 되는 거고 애끼입니다.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데 아마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고 꽤 많은 어떤 본인의 어떤 인생이 됐던 어떤 비즈니스의 문제들을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.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북테라피, 예, 테라피. 북코칭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대표님, 저 질문 있습니다. 예. 만약에 그럼 북코칭이나 북테라피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? 저희 이제 사무실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시간 예약이 되면은
오실 수 있는데 아무튼 네. 상담비는 이제 비싼데 네. 저희 코치 가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한 시간을 갖다가 가정에 네. 면담을 하거든요. 네. 네, 그럼 저게 조건은 책을 한권 사오는. 책을 한권 사오는. 책을 한권 사오는 아유, 숙제가 있습니다. 아유, 네, 그 정도 숙제는 예. 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책을 네. 제가 뭐 돈이 없어 사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책을 고른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경험과 그 네. 기쁨을 누려보고 네. 그 서점을 좀 자주 가게 네.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네.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 자체도 하나의 네. 또 코칭이 되는 거네요. 예예예. 예, 예, 예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제가 여쭤본 거는 그 책 추천이었고요. 그 다음에 또 코칭까지 어떻게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방법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. 네.